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에서는 10개 군구 보건소와 요양병원 10곳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종식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구 보건소에서 첫 접종 대상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30분가량 보건소에 대기하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첫 접종을 한 주민은 연수구 소재 요양시설 종사자인 최영미 씨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먼저 접종하는 것에 두려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 나뿐이 아니고 다 힘들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게끔 좋은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이날 연수구 보건소에서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발열 확인을 하고 문진을 거친 뒤 접종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감돌았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죠. 네. 근데 백신 뭐 접종자가 몇 후 뭐 넘으면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날 연수구 보건소에선 요양시설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졌고 연휴가 지난 3월 2일부터 백신 접종이 재개됩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코로나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밖에도 인천에선 접종 첫날 10개 군구 보건소와 요양병원 10곳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지역 1차 접종 대상자는 모두 17,304명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